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생각하는 시민이 나라를 바꾼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는 시민이 나라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그럼 생각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문명을 이렇게 문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입니다. 생각은 의식의 한 형태인데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의식입니다. 왜 이 나라들을 보면은 침략하는 나라들은 계속 침략하고 또 침략받는 나라는 왜 계속 침략받을까? 침략받던 나라가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는 일은 왜 그렇게 없을까? 그 뒤로부터 계속 저의 관심은 왜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나?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식민지를 경영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식민지를 했나, 당했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관심 깊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식민지를 하는 나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식민지를 운영하는 나라는. 이건 뭐냐? 산업이 발달합니다. 산업이. 그리고 식민지를 겪는 나라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은 산업이 발달하느냐? 산업이 발달하는 거, 산업이 발달하게 하는 것을 저는 하나의 생각,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의 문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문명은 문명을 건설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문명권의 그 나라는 문명을 수입해서 쓴다. 문명을 건설한다는 말은 문명을 통제한다는 뜻도 되는데 문명을 통제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만든 통제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선진국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 선도국가 혹은 전략국가를 말합니다. 전략국가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전술국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전술이라는 것은 짜진 판 안에서 움직이는 걸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략은 판을 짜는 레벨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해가지고 전략국가로 올라서는데 실패한 나라들은 전부 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강을 합니다. 급하강. 이것이 뭐냐? 우리는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보셨지만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벗어난 나라는 아직까지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지식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의 격차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높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인간한테는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중세인이 근대인 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근대인이 현대인 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올라가야 될 가장 최상위 레벨에서 못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치 갈등. 그 다음에 포퓰리즘. 우리나라는 이 이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회 분열, 정치 갈등, 포퓰리즘이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전술 국가로서 피울 수 있는 꽃을 만개시켰다. 그렇지만 이 꽃은 위험한 꽃이다. 위험한 것이다. 왜? 뭘 보고 있을 때?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꽃이 만개했을 때 쓰러져가는 나라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우리 문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술국가 최상위 레벨에서 전략국가로 올라서는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도전 이외의 것들은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 거기에 저의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저는 이것을 철학의 빈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제도,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핵심은 뭐냐? 재화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은 재화의 생산과 분배권입니다. 왕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책임성을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나눠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왕 혼자 하는 생각을 어떤 게 몇 명이서 아니 대중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생각을 집행하는 사람에서 생각하는 사람 등장해요. 이것이 시민입니다. 시민.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핵심이 뭡니까? 시민이 주도권을 잡는 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뭐냐? 시민은 다 작은 왕들입니다. 작은 왕들이라는 건 뭐냐?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왕 혼자 하던 생각을 각자가 하게 되면서 이제 뭐야 시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백성이 시민이다. 생각 없는 시민이 백성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회 분열과 정치 갈등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진영입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가 이게 진영에 갇혔다 이 말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주의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은 어떻게 해? 시민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그 구성은 대부분들 유권자가 됐던 정치 행위자가 됐던 사실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시키느냐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시민을 성숙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결국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좌우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모호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백성에서 시민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